임신 중인 이정현이 충격적인 몸무게를 밝힙니다. 13일 오후 방송되는 KBS E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둘째 복덩이와 만날 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정현의 일상이 공개됩니다. 앞서 이정현은 편스토랑을 통해 귀촌축하드리를 내며 귀염둥이 첫째 딸 서에 이어 둘째 복덩이가 13일 오후 방송되는 KBS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둘째 복덩이와 만날 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정현의 일상이 공개됩니다. 앞서 이정현은 편스토랑을 통해 귀염둥이 첫째 딸 서에 이어 둘째 복덩이가 13일 오후 방송되는 KBS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둘째 복덩이와 만날 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정현의 일상이 공개됩니다. 앞서 이정현은 편스토랑을 통해 귀염둥이 첫째 딸 서에 이어 둘째 복덩이가 13일 오후 방송되는 KBS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둘째 복덩이와 만날 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정현의 일상이 공개됩니다. 앞서 이정현은 편스토랑을 통해 귀염둥이 첫째 딸 서에 이어 둘째 복덩이가 13일 오후 방송되는 KBS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둘째 복덩이와 만날 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정현의 일상이 공개됩니다. 앞서 이정현은 편스토랑을 통해 귀염둥이 첫째 딸 찾아왔다고 밝혀 뜨거운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날 공개되는 VCR 속 이정현은 임신 20주 검진을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검진 전 이정현은 키와 체중을 측정했습니다. 이때 이정현의 체중을 본 편스토랑 식구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임신 20주 산모 이정현의 체중이 46kg이었던 것입니다. 모델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스페셜 MC 이현이조차 20주 임산부의 체중에서는 처음 보는 숫자다라며 경악했습니다. 이정현 역시 자신의 체중을 보고 놀라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임신 초반 먹덫으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던 이정현에게 얼마 후 입덧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정현은 먹덫으로 3kg이 쪘다가 입덧으로 4kg이 빠졌다라며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 너무 어지러워서 음료수만 먹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정현은 검진을 받으면서도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몇 번이나 물어봤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정현은 초음파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정현은 부쩍 자란 복덩이의 모습에 손가락 다 있죠? 라고 묻는가 하면 너무 신기하다라고 감동했습니다. 특히 복덩이의 우렁찬 심장 소리를 들으며 뭉클해하는 모습을 보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 올망졸망 자라고 있는 복덩이의 모습에서 남편과 꼭 닮은 부분을 발견하고 아빠랑 똑같네라며 감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에서 이정현의 둘째 복덩이의 성별이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복덩이의 성별이 공개되자 편스토랑 식구들은 아낌없는 축하 인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귀염둥이 첫째 딸 서에 이어 이정현 부부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둘째. 복덩이의 이야기는 13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의 남편은 그녀보다 3살 어린 1983년생으로 두 사람은 2019년 4월에 결혼했습니다. 최근인 지난 4월 두 사람은 딸을 맞이하게 됐죠. 이정현의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현견혼 전도협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해왔으나 2023년 8월에 자신의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이 개원식에는 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참석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방송인 이윤미는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개원식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윤미는 특히 정말 병원 이름이 센스 넘치네요 라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이정현의 히트곡 와를 따서 지은 연세 와병원입니다. 사진에는 이정현 부부가 중심에 있고 그 옆으로 배우 이윤미 오유나 한지혜 가수 백지영 등이 함께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정현의 남편 박유정은 과거 한 방송에서
자신의 집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가수 방주연은 뼈대 있는 집안일수록 며느리가 일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함익병이 박유정에게 원장님 댁도 그러지 않았냐라고 물었죠. 박유정은 이에 대해 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며 아버지가 의사이시고 집안에 의사들이 많지만 아내가 유명한 연예인이어서 반대할까 걱정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오히려 아내를 좋아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해 주셨다.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자 라고 덧붙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정현은 1996년 영화 꽃이 프로 데뷔했습니다. 10대 소녀로서 첫 연기 도전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며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고 대종상과 청룡영화상 등 여러 영화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단숨에 충무로의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1999년에는 첫 앨범 Let's Go To My Star를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 변신했습니다. 타이틀곡 와가 히트를 치면서 데뷔 첫 해에 음악방송 1위와 신인상을 휩쓸었고 MBC 10대 가수로 선정되는 등 큰 인기를 얻으며 기술의 여전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 테크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바꿔, 너, 줘, 미쳤어, 반, 아리아리 등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2000년대 초반 국내 최고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시대를 앞서가는 파격적인 콘셉트와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레이디 가가와 비교될 만큼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정현은 이정현 폰과 이정현 냉장고 등의 제품을 중국 시장에 선보이며 한류 스타로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연기에 집중하며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배우로서도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 박찬욱과 박창영 감독의 단편 영화 파란만장에서 이정현은 무당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11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 이 작품 이후로 박찬욱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3년에는 V 뮤직비디오에서 박찬욱과 박찬경 감독이 출연했습니다. 없이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정현은 이후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마시와 구남도에 출연하면서 박찬욱의 강력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정현은 다시 연기할 수 있게 해준 은인이라며 박찬욱 감독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사실 파란만장의 캐릭터는 원래 문소리가 캐스팅되어 촬영을 시작했으나 문소리의 임신 소식으로 인해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물가에서 낚싯줄에 끌려오는 장면이나 물속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장면 등 임산부에게는 무리가 있는 연기 장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급히 컨디션 게리 이정현을 캐스팅하기로 결정했고 이정현은 전환 한 통의 촬영에 응하며 몇 시간 뒤 바로 물가에서 열연을 펼쳤습니다. 2012년 영화 범죄 소년에서 16살 아들을 둔 철없는 33살 미혼모 장효승 역할을 맡아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은 이정현은 그동안 국내 연기 활동이 뜸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당시 공영진은 자신의 방송에서 이정현 같은 배우는 작품 활동이 드물어서 시청자들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정현의 경력을 살펴보면 배우로서의 성장기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시절은 낭비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1년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 이후 몇 년간 중국과 일본에서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영화에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드라마에서는 대왕세종이 유일한 출연작이었으나 이마저도 성대결절로 인해 중도에 하차하게 되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 드라마에서는 이정현이 한국어로 연기하고 다른 배우들이 중국어로 연기한 뒤 전문 더빙 배우들이 이정현의 대사를 중국어로 더빙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연기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대 동안 이정현의 공식적인 연기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개봉한 영화 분열에서
이정현은 생계형 도박 브로커 주희진 역을 맡았습니다. 이번 역할은 이정현에게는 처음으로 밝고 명랑한 캐릭터를 소화하는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는 너무나도 흔한 꽃받침 여주와 비슷해 팬들 사이에서는 이정현답지 않은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정현은 빨간 립스틱에 빨간 하이힐을 신고 가짜 명품을 활용해 카지노에서 허세를 부리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반면 이정현 본인은 이런 평범한 캐릭터가 오히려 자신에게 새로운 매력을 준다며 촬영 내내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영화 반도는 2020년 7월에 개봉했으며 이 영화에서 민정 역을 맡은 여배우가 주목받았습니다. 부산행의 속편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영화 시장이 크게 침체된 상황 속에서 배급사가 제시한 250만 관객 손익 분기점을 개봉 11일 만에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 대만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는 기존 한국 영화의 흥행 기록을 경신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등 흥행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2020년 9월에 개봉한 영화 기계 죽지 않는 인간의 밤에서 소희 역을 맡았고 2022년 6월에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지기로 결심하다에서 안정환 역으로 열연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영화 리미트에서 주인공 윤소은 역을 맡아 다양한 작품에서 그녀만의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네, 또 만납시다.